꽃의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이곳에서는 인류의 정신사를 바꿔놓은 수많은 천재들이 탄생했고, 지금도 르네상스의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걸작들이 도시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피렌체 하면 브루넬레스키가 완성한 붉은 벽돌의 거대한 돔, 시청사 앞에 우뚝 서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메디치 가문이 소유했던 세 개의 걸작들을 소장한 우피치 미술관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는 피렌체의 역사를 증언해주는 두 점의 자그마한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바르젤로라는 이름의 미술관을 방문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조각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이지만 18세기 후반까지 바르젤로의 안뜰에서는 죄수들의 사형이 집행되었던 섬뜩한 곳이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투박한 건물의 분위기와는 달리 세 개의 걸작들이 감상자들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초기 작품, 술의 신 바쿠스. 지안 볼로냐의 대표작, 신들의 전령사 헤르메스. 그리고 조각가 도나텔로의 다비드상과 성인 게오르기우스처럼 주옥같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르젤로 미술관 2층의 넓은 전시실에는 르네상스 거장들의 걸작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한쪽 벽면에는 40cm 크기의 자그마한 청동 부조 작품 두 점이 감상자들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이 작품들이 제작된 것은 1401년으로 두오모 세례당의 청동문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펼쳐졌던 공모전 최종 결승에 올랐던 작품들입니다. 1400년경 검은 죽음이라고 불리는 흑사병이 유행해 만 명 넘는 피렌체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흑사병이 물러가자 시 당국은 도시 곳곳을 새롭게 단장했고, 피렌체 약무 판매상 길드였던 칼리말라는 도시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세례당의 오래된 문을 교체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공개 경연을 펼쳤습니다. 7명의 네노라는 미술가들이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결승에 오른 두 사람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그리고 로렌초 기베르디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34kg의 청동이 제공되었고, 1년 내에 구약 성서에 묘사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엽 장식을 활용해 묘사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미술가들이 작품으로 표현해야 했던 내용은 구약 성서 창세기에 묘사된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승에 오른 두 사람 모두 주어진 조건을 성실히 지키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최종 작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일한 성서의 구절이었지만 각 미술가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로 찌르려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이를 저지하고 있는 모습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른손으로 아들의 목을 무자비하게 제압하고 있고, 엉거주춤 무릎을 꿇은 아들 이삭은 입을 벌려 소리 없는 절규를 내지르는 듯 합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하늘에서 나타난 천사가 아브라함의 팔을 잡았고, 다행히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베르디가 작품에 포착한 순간은 전혀 달랐습니다.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에서는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음으로써 긴장된 절정의 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기베르디는
칼을 들어 아들의 목을 향하고 있는 사건의 클라이막스를 묘사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가 팔을 뻗어 아브라함의 행위를 막기 위해 황급히 날아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은 오로지 신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의 목에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와 기베르티의 작품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최종 승자가 되었을까요? 브루넬레스키보다 한 살 어린 기베르티입니다. 정확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에서는 이미 극적인 순간이 지나가 버린 반면, 기베르티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작품의 표현이나 완성도와는 별개로 기베르티의 우승을 도운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하나의 패널을 통째로 제작했지만, 기베르티의 작품은 속이 비어있어 청동을 무려 7kg이나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문 전체를 제작한다고 보았을 때 상당한 제작 비용 절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개 경쟁에서 승리한 기베르티는 무려 23년 동안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한 28점의 패널로 장식된 청동문을 완성했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브루넬레스키는 꽤나 상심이 컸던지 오랫동안 로마에 머물며 그곳에서 고대 건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피렌체로 돌아와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피렌체를 상징하는 붉은색 벽돌의 거대한 돔입니다. 승리자 기베르티는 20여 년 동안 세례당 청동문을 제작했고, 이후 양모 판매상 길드는 세례당을 위한 또 다른 문을 의뢰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27년이나 걸려 10개의 부조로 구성된 청동문을 완성했습니다. 성사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부조의 표면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어 그 광채와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황금빛 찬란한 기베르티의 작품 앞에서 서양 미술사 최고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천국의 문이라 부르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감탄했던 그 문을 지금 우리도 역시 천국의 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